안녕하십니까? 한성자동차 서초선시장 프로젝트 익스퍼트 김현주입니다. 오늘은 오프로드 감성의 끝판왕이죠. 메르세데스 AMG G63 포매틱 차량의 내외부에 대한 전반적인 기능 설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장인 정신이 빚어낸 AMG 엔진이 전하는 585마력, 86.6토크, 제로백 4.5초라는 비교 후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며, 변함없는 클래식한 외관 디자인, 그리고 더욱 똑똑해진 내부까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새롭게 페이스리프트된 더 뉴 G클래스는 전면부의 직각적인 실루엣을 유지하면서 전통성을 유지하였습니다. 가운데 보이시는 메르세데스 스타 로고와 공격적인 세로 그릴, 또 AMG 배지를 장착하였고요. 측면으로 솟아올린 방향 지시 등으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또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 새롭게 적용된 원형 헤드램프에는 주간주행 등이 통합된 멀티빔 LED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 측면 부분으로 와보시면 하단 부분에 매튬, 이리듐, 실버 컬러의 배기읍 입구가 장착되어 있어 AMG 감성을 좀 더 배가시키고 있고요. 메르세데스 AMG G63만의 특유한 도어 손잡이까지 유지되면서 아이덴티티가 유지되고, 문이 닫힐 때 나는 특유한 소리까지 유지되어 좀 더 세심한 설계가 반영된 듯합니다. 앞쪽에 보이시는 휠은 빨간색 클리퍼가 장착되어 있는 20인치 알로이 휠이 기본 옵션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AMG G63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후반 부분에는 스페어 타이어 휠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안쪽에는 실제로 펑크가 났을 때도 대체할 수 있는 실존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휠 케이스 여는 방법은 추후에 영상을 통해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는 트레일러 커플링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트레일러 커플링은 최대 견인 중량 3.5톤으로 어떠한 트레일러든 거뜬히 운반하실 수 있습니다. 트레일러의 지름은 4.9cm, 전원 소켓은 유럽식 13핀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 주유구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유구는 차량의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여는 방법은 바깥쪽에서 눌러서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차량 내부에는 주유구 여는 버튼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유의해 주시고요. 보시는 것처럼 고사양 차량이기 때문에 옥탄가를 맞출 수 있는 고급 휘발유를 필수적으로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트렁크 개폐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클래스는 다른 벤츠 차량과 달리 도어 손잡이를 누르면서 열어주셔야 되고요. 닫으실 때도 수동으로 꽝 소리와 함께 닫아주셔야 됩니다. 시트 포지션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포지션은 차량 도어 왼쪽에 있는 의자 모양 가지고 맞춰주실 수 있는데요. 무릎 바지 부분, 엉덩이, 등, 머리 총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동식이기 때문에 원하는 방향대로 밀어주시거나 올려주시면 작동이 가능합니다. 메모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는 시트 포지셔닝을 먼저 맞춰주신 후에 하단 부분에 있는 M 버튼을 눌러주시고 숫자를 눌러주시면 B 소리와 함께 저장이 가능합니다. 시트 포지션과 사이드 미러, 스티어링 휠 이 총 3개가 저장됩니다. 위쪽을 보시면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총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는 차량 도어 개폐 버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조작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 미러는 먼저 왼쪽 버튼과 오른쪽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조작하실 때 먼저 원하는 방향을 먼저 눌러주시고 화살표로 움직여주시면서 작동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은 창문 열 수 있는 버튼들이 위치하고 있고요. 맨 밑에는 뒷창문을 못 열게끔 하는 윈도우 락 버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차선 유지 어시스트 버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이 버튼은 항상 디폴트 값으로 빨간색 불이 들어와 있고요. 시속 60km 이상 달리는 중에 혹시라도 졸음운전을 하게 돼서 차선을 밟거나 또는 실선 구간에서 차선을 넘어가게 되면 직접적인 브레이크가 개입을 해서 다시 차선 안으로 넣어주는 기능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버튼은 파킹트로닉 오프 버튼입니다. 평상시에는 이렇게 꺼놓은 상태에서 주행을 하시면은 가까운 물체가 감지가 돼도 소리가 들리는데요. 혹시라도 좁은 골목을 지나간다거나 기계 세차를 들어가실 때는 이렇게 한번 눌러주시면 소리 자체가 비활성화되기 때문에 좀 더 원활하게 주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헤드라이트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이트는 지금 보이시는 스위치에서 항상 오토값을 유지해주시면 주간등, 야간등, 터널등까지 알아서 들어오게끔 세팅되어 있습니다. 제일 끝에 있는 이 파킹등은 일상생활에서는 사용하지 않고요.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헤드라이트를 인위적으로 끄셔야 될 때 지금처럼 맞춰주시면 헤드라이트를 끄실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 상태로 놓고 시동을 끄시게 되면은 뒤쪽에는 후미라이트링이 계속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배터리 방전의 위험이 있으니 시동을 끌 때는 다시 원위치 오토로 두시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있는 등은 미드, 가운데는 오토, 제일 오른쪽은 하향등으로 맞추실 수 있습니다. 옆에는 후방 안개등입니다. 후방 안개등은 정말 안개가 많이 꼈을 때 뒤에 있는 차량이 내 차량의 위치를 확인시켜 줄 수 있게끔 후미라이트 등을 켜주는 등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레버는 앞에 있는 계기판 밝기 조절입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는 하단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전자식이기 때문에 시동 걸고 엑셀레이터를 밟아주시면 사이드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풀리고 시동을 꺼주시면 자동으로 잠깁니다. 수동으로 조작을 원하실 때는 눌러주시면 잠기고 당겨주시면 풀 수 있습니다. 사이드 브레이크의 체결 유무는 앞에 있는 계기판 상단 부분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와이퍼 작동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퍼는 핸들 왼쪽 레버에 위치하고 있고요. 총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점선 2개는 자동, 위에 있는 실선 2개는 수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2개의 차이는 속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있는 이 버튼은 워시액 버튼입니다. 한 번만 눌러주시면 와이퍼 한 번 작동이지만 꾹 눌러주시면 워시액이 분사가 됩니다. 핸들 조작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들 조작은 이 작은 아래에 있는 레버를 이용해 조작하실 수 있는데요. 위, 아래, 앞, 뒤 총 4단계로 조작하실 수 있고요. 끝에 있는 레버를 돌려주면서 핸들 열선까지 같이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핸들 열선을 끌 때는 반대로 또 돌려주시면 오프가 가능합니다. 칼럼식 기어 사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차량은 다른 차량과 달리 핸들 뒤에 기어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기어 사용법은 브레이크를 밟아주신 상태에서 아래로 내려주시면 드라이브, 위로 올려주시면 후진, 살짝 내리거나 살짝 올려주시면 뉴트럴, 옆에 있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파킹입니다. 패드시프트 사용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차량은 자동 변속이기 때문에 사실 패드시프트를 사용하지 않아도 속도가 빨라지면 기어가 자동으로 올라가는데요. 혹시 수동으로 기어 조작을 하길 원하신다면 핸들 뒤에 있는 이 패드시프트를 이용해서 조작이 가능합니다. 오른쪽은 업, 왼쪽은 다운을 이용해서 원하시는 기어비를 조작하실 수 있습니다. 계기판 조작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계기판은 전자 계기판이기 때문에 핸들 왼쪽에 있는 가운데 터치패드를 이용하여 원하는 방향대로 쓸어주시면서 조작이 가능합니다. 핸들 왼쪽에 있는 이 집 모양 버튼을 눌러주시면 계기판 메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메뉴들을 보실 수 있고 끝에 보시면 디자인이라고 해서 앞에 있는 계기판의 디자인도 총 3가지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리미트 사용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미트는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이용하여 작동시키실 수 있는데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계기판 하단 부분에 LIM이라고 리미트가 설정이 되고 가운데 있는 세트값을 이용하여 리미트 속도값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운전 중에 모르고 리미트를 눌렀을 경우에는 최저속도인 20km부터 설정이 가능해서 아무리 엑셀레이터를 밟아도 안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리미트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서 해지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반자율주행 버튼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반자율주행은 차선이 명확하거나 앞에 있는 선행 차량이 있을 때 실행해 주셔야 되고요. 실행 방법은 주행 중에 가운데 세트값을 올려주시면 하단 부분에 달리던 현재 속도가 저장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속도값 변경을 원하실 때는 위로 올려주시면 속도값 10km씩 증가, 내려주시면 10km씩 감속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레버를 통해서 앞차와의 간격도 원하는 간격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크루즈를 실행하시다 취소하셔야 될 때는 브레이크를 가볍게 밟아주시거나 왼쪽에 있는 캔슬 버튼으로 내려주시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위에 있는 RES는 리스타트 버튼입니다. 취소를 했지만 전에 있던 세팅값을 다시 불러와야 될 때는 위로 올려주시면 전에 있던 세팅값이 불러와지면서 크루즈가 실행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크루즈는 어디까지나 보조장치 개념이기 때문에 완벽한 자율주행을 하실 수 없습니다. 언제나 핸들을 잡아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급코너링에서는 꼭 직접 조향해 주셔야 됩니다. 커맨드 화면 조작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커맨드 화면은 터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핸들 오른쪽에 있는 터치패드를 이용하여 조작하실 수 있는데요. 사용하시는 방법은 기존의 왼쪽 터치패드와 동일하게 좌우, 위아래 조절이 가능합니다. 왼쪽에 있는 집 모양 버튼을 누르시면 커맨드 화면의 전체 메뉴를 보실 수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 모양은 그 전 단계로 돌아가는 백버튼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는 볼륨 조절 버튼과 블루투스 연결하셨을 때 전화 받고 끊는 버튼, 음성 인식 버튼과 즐겨찾기 메뉴 버튼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터치 컨트롤과 터치패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이시는 커맨드 시스템은 터치가 안 되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터치 컨트롤을 이용하여서 좌우, 상하, 좌우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 밑에 보이시는 터치패드 또한 부드럽게 상하, 좌우 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세 개 버튼은 맨 오른쪽에 있는 집 모양 버튼은 홈메뉴 버튼, 중간에 있는 이 부분은 지금 듣고 계시는 라디오의 주파수를 변경하시거나 또는 블루투스 음악을 듣고 계시다면 다음 곡으로도 재생이 가능합니다. 맨 왼쪽에 있는 되돌아가기 버튼은 말 그대로 그 전의 단계로 되돌아가는 메뉴 버튼입니다. 내비게이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앞에 보이시는 내비게이션 메뉴로 들어가신 후에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오른쪽으로 넘겨주시면 목적지 입력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들어가 주시고 하단 부분에 있는 키보드 자판을 이용해서 검색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앞에 화면에는 서울이라는 곳으로 지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도나 뭐 기타 다른 지역은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을 검색을 하셔야 될 때는 컨트롤러를 위로 올려주신 후에 커서를 아래쪽으로 내려 서울특별시 부분을 클릭해 주시고 위에 다른 지역 부분이 나온다면 다시 컨트롤러를 올려주시고 이 부분에서 선택을 해주신 후에 다시 주소나 관심지 부분으로 클릭해 주셔서 이쪽에서 검색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검색이 완료가 됐다면 경로 안내 시작이 바로 진행이 되실 텐데요. 경로 안내 취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메뉴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해주신 후에 하단 부분에 경로 안내 취소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경로 안내 취소가 진행이 됩니다. 즐겨찾기 메뉴 같은 경우도 최근 목적지 및 기타라는 부분으로 들어가 주신 후에 최근 목적지 부분 클릭해 주시고 최근에 검색하셨던 도로지에서 왼쪽으로 메뉴를 넘겨주시면 글로벌 즐겨찾기의 저장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자주 사용하는 주소지는 즐겨찾기에 따로 저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메뉴 버튼을 눌러주신 후에 라디오 메뉴로 들어가 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해당 지역에 자동으로 주파수가 잡힙니다. 주파수 변경 같은 경우에는 원하시는 컨트롤러를 눌러주시면 전체 주파수가 나오고 찾으시는 주파수로 돌려주신 후에 선택만 해주시면 자동으로 바뀝니다. 지금은 FM 라디오로 되어 있는데요. FM을 AM으로 바꾸실 때는 마찬가지로 컨트롤러를 오른쪽으로 밀으셔서 라디오 방송국 및 주파수라는 부분에 들어가 주시면 FM과 AM을 구분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미디어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TV라든가 또는 핸드폰은 블루투스 연결하셨을 때 음악을 들으실 수 있는데요. 지금 이 화면에서 블루투스를 바꾸는 방법은 뒤로 가기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고
메뉴가 오른쪽에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밀어주시면 미디어 장치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셔서 블루투스 오디오라는 부분을 눌러주시면 핸드폰에 있는 음악을 자동으로 재생시켜줍니다. 핸드폰에 있는 음악이 아닌 USB에 있는 음악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메뉴 오른쪽으로 넘겨주시고 미디어 장치 부분 들어가 주신 후에 해당하는 USB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음악도 같이 재생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는 고객님의 핸드폰과 차량을 연동을 시켜서 핸드폰을 직접 들지 않고도 통화가 가능하게끔 또는 핸드폰에 있는 음악을 들을 수 있게끔 블루투스 연결을 도와주고 있는데요. 블루투스 연결 방법은 원하시는 컨트롤러를 오른쪽으로 넘겨주시고 맨 밑에 장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 새장치 연결 부분을 클릭해 주시고 이 상태에서 고객님의 핸드폰에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직접 블루투스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제가 직접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로 유지를 시켜주신 다음에 앞에 있는 화면에서 검색 시작을 눌러주시면 차량이 알아서 저의 핸드폰을 찾아줍니다. 여기서 제 핸드폰을 클릭해주시고 고객님 핸드폰에 어떠한 팝업창이 뜨면 허용 또는 아이폰 같은 경우 쌍으로 연결 부분을 클릭해주셔서 연결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연락처 및 즐겨찾기 동기화 하시는 거 원하시면 허용, 아니시면 허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앞에 있는 화면에는 블루투스 전화 설정까지 진행해 주셔야지만 핸드폰에 있는 음악까지도 같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 핸드폰에 있는 음악을 듣고 싶지 않으시고 나는 전화만 통화하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전화기 모양에만 불이 들어와 있으면 되고요. 내가 전화는 원치 않고 음악만 듣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음악 모양만 클릭해 주시고 전화기 모양은 비활성화 시켜 주시면 핸드폰에 있는 음악만 재생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전화 받는 거라든가 음악 듣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핸드폰에는 연락처까지 보실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컨트롤 오른쪽으로 넘겨서 연락처 부분 눌러주시면 핸드폰에는 연락처를 동기화시켜서 같이 보실 수 있고 또 오른쪽으로 다시 한번 넘겨주시면 통화 목록까지도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연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은 이제 차량과 핸드폰을 연결하는 안드로이드 오토 또는 애플 카플레이 등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메뉴인데요. 우선 애플 카플레이 연결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카플레이는 핸드폰과 케이블선을 하나 준비를 해주시고 케이블은 충전이 아닌 데이터가 허용이 되는 케이블선을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암레스트 안쪽으로 보시면 2번 단자가 있습니다. 2번 단자에 먼저 선을 연결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핸드폰하고도 직접 연결을 해줍니다. 연결하게 되면 앞에 보이는 화면에 애플 카플레이 시작 옵션을 자동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쭉 드래그를 해주신 후에 동의함으로 시작을 해줍니다. 그러면 앞에 보이는 핸드폰 화면에 카플레이를 허용하시겠습니까? 라는 멘트가 뜹니다. 그럼 그때 허용 버튼을 눌러주시면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애플 카플레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애플 카플레이는 핸드폰에 있는 내비게이션 뿐만 아니라 전화라든가 연락처 또는 캘린더 등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음악 어플 재생이 있다면 멜론, 벅스, 네이버 뮤직 등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 또한 핸드폰과 케이블선을 준비를 해주시고요. 암레스트 2번 단자에 먼저 꽂아주시고 핸드폰과 직접 연결을 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선 연결 전에 핸드폰에는 안드로이드 오토와 카카오 내비라는 어플이 필수적으로 깔려져 있어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집 모양 버튼을 누르시고 연결이라는 메뉴로 들어가 주시면 세 번째 안드로이드 오토라는 메뉴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눌러주시고 자동 시작 부분을 체크하시고 USB 장치 부분을 클릭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쭉 밑으로 드래그 하신 다음에 동의한 부분으로 클릭을 해주시고요. 앞에 보이는 화면에서 파란색 화면에서 모든 부분을 다 계속이라는 멘트로 눌러주시고 완료가 되면은 앞에 있는 화면에
바로 카카오 내비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자주 가는 곳은 즐겨찾기로 되어 있어서 그냥 컨트롤만 돌리셔서 조작이 가능하고요. 새로운 목적지를 검색을 하셔야 될 때는 하단 부분에 있는 음성인식 버튼을 이용해서 음성으로 목적지 검색도 가능하고, 선을 빼신 상태에서 먼저 목적지를 검색해 주시고 연결해 주시면 바로 이용도 가능합니다. 지금 안드로이드 오토 또한 카카오 내비 말고도 다른 메뉴를 보실 수 있는데요. 커서를 가운데 표시로 옮겨서 선택해 주시면 멜론, 플레이 뮤직 또는 전화, 날씨, 뉴스 등 다른 매뉴얼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차량 메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메뉴에는 이 차량에 대한 안전장치라든가 편의 기능들을 고객님이 원하는 스타일로 세부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맨 윗줄의 실내 온도 조절은 차량 내부에 있는 공조장치를 세부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 실내 온도 조절은 운전석과 동반석 따로 설정이 가능하지만 한꺼번에 통일 하실 때는 위에 보이시는 싱크라는 부분을 눌러주시면 운전석에서 컨트롤하는 대로 조수석의 온도까지 같이 조절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하단 부분의 송풍 모드는 쉽게 설명드리면 강중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센 바람을 원하면 포커스, 은은한 바람을 원하면 디퓨즈로 맞춰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뒷좌석은 뒤에 앉으신 분들의 공조장치를 앞에 앉으신 운전자가 조작하실 수 있고요. 송풍 양과 온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이나믹 슬리트 설정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이나믹 슬리트는 이제 차량에 대한 주행 모드를 내가 개별 설정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인디비주얼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주행 모드, 변속기, 서스펜션, 배기 시스템, ESP 장치까지 각각 원하는 스타일링으로 내가 맞춰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밑에는 엔진 데이터와 차량 데이터, 다이내믹 데이터라고 해서 차량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흐름들을 내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조장치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장치는 이 차량에 대한 안전장치를 세부 설정하실 수 있는 메뉴인데요. 맨 위에 있는 교통표지판 어시스트 메뉴는 우리 차량에 있는 레이더 시스템으로 도로에 있는 교통표지판을 인식해서 앞에 계기판의 시각적 또는 원하신다면 음성으로도 안내가 가능하게끔 설정이 됩니다. 밑에 있는 카메라 주차 어시스트는 말 그대로 우리가 주차를 할 때 뒤에 있는 후방에 물체가 감지가 되면 긴급 브레이크를 가해주는데요. 그 부분을 끄고 켜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 부분에는 경고음 설정도 세부 설정, 음량과 높이, 그리고 조기 경고 설정까지도 조작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 후방 카메라는 내가 후진기어를 넣었을 때 자동으로 후방 카메라를 열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이고요. 이 부분 또한 해제하실 수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가 너무 더럽다면 이쪽 매뉴얼로 들어가서 카메라 덮개 열기를 진행해 주신 다음에 다른 걸레로 청소를 진행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액티브 브레이크 어시스트 설명드리겠습니다. 액티브 브레이크 어시스트는 저희 차량과 선행 차량이 충돌 위험을 감지를 하게 되면 긴급 브레이크를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부분을 마찬가지로 조기, 중간, 후기, 민감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주의 어시스트는 고객님의 차량에는 70여 가지의 모션 센서가 있기 때문에 운전자의 습관적인 패턴을 인식을 해서 이 패턴과 조금 어긋나더라면 앞에 있는 계기판에 지금 보이시는 커피잔을 띄워주고 청각적으로 소리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휴게소를 찾아줘서 고객님이 휴식을 취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기능이고, 이것 또한 센스티브와 스탠다드로 맞추실 수 있습니다. 차선 이탈 어시스트입니다. 저희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댑티브 차선 이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객님이 차선을 넘게 되면 핸들의 진동만 오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가 직접 개입을 해서 다시 차선 안으로 넣어주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것 또한 어댑티브가 아닌 그냥 진동만 울리게끔 하는 스탠다드로 맞추실 수 있습니다. 사각지대 어시스트입니다. 사각지대는 사이드미러 양 끝에 삼각형의 불이 들어오면서 사각지대의 차량이라든가 보행자, 오토바이가 감지가 되면 경고를 알려주는 기능인데요. 이 부분 또한 끄고 켜고 하실 수 있습니다. 라이트 설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 설정은
저희 차량에 대한 전반적인 라이트를 통과하는 부분인데요. 맨 위에 있는 앰비언트 라이트는 지금 보이시는 차량의 무드 등의 색깔을 변경하실 수 있는 매뉴얼입니다. 현재 컬러는 멀티컬러라고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색깔이 이 계통 안에서 믹스가 돼서 바뀌게끔 설정이 가능하고요. 한 가지 컬러로만 통일을 원하신다면 멀티컬러 부분을 체크 해제해 주시면 원하시는 한 가지 컬러로도 통일이 가능합니다. 지능형 라이트입니다. 저희 차량은 멀티빔 라이트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 각각 LED 84개가 독립적으로 움직이면서 각 주행 상황에 맞게끔 최적의 라이트를 비춰주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하얀 전조등 또한 우측과 좌측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주변 등은 나중에 차량 문을 여셨을 때 해당하는 라이트와 사이드미러 양 끝으로 메세스 로고가 비치게끔 하는 설정입니다. 외부 조명 소등 지연과 내부 조명 소등 지연 또한 15초 또는 길게는 60초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차량 설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설정은 이 차량에 대한 전반적인 편의 기능을 설정하실 수 있는 메뉴인데요. 위에 보이시는 스노우 타이어 속도 제한은 겨울철에 내 차량의 속도를 원하시는 속도로 제한시킬 수 있는 메뉴입니다. 벨트 조정은 벨트를 착용하셨을 때 내 몸에 맞게끔 한 번 더 착 감겨주는 기능입니다. 음향장기 말림입니다. 나중에 차 문을 잠그실 때 경쾌한 소리와 함께 빵! 소리 나면서 잠겨주는 기능입니다. 자동미러 접힘은 차량 문을 잠궜을 때 사이드미러까지 자동으로 접혀주는 기능입니다. 이지 액세스입니다. 이지 액세스는 내리실 때 좀 더 편하게 내리실 수 있게끔 핸들의 위치가 위로 조향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건 저희 G클래스는 시트는 뒤로 밀려나지 않는 부분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스템 설정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에 들어가 보시면 전반적인 차량에 대한 시간 및 날짜 또는 언어를 설정하실 수 있는데요. 그 밖에도 차량의 계기판 스타일을 바꿔주시거나 또는 앞에 있는 커맨드 화면의 확장 스크린 영역을 뭐 내비게이션 지도라든가 연비 등으로 분할해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표시창 밝기, 주야간 모드 또한 내가 원하는 모드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입력 부분입니다. 입력은 지금 사용하시는 터치패드 감도라든가 이 터치 컨트롤의 민감도 또는 터치패드 탭을 사용할 건지 안 할 건지 등을 설정하실 수 있는 메뉴입니다. 우선 출고하실 당시면 기본 세팅값이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오디오 설정입니다. 오디오는 이 차량에 대한 전반적인 오디오 내부 세부 설정을 하실 수 있는 메뉴인데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내비게이션 교통정보 안내라든가 시스템 피드백, 음향 알림음 등을 세부 설정하실 수 있고요. 전화 또는 액티브 주차 어시스트 경우에 경고 음량 또는 높이까지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블루투스 장치는 앞서 전화라는 메뉴에서 사용하신 것처럼 블루투스 매뉴얼을 연결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시스템에서도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커맨드 터치는 고객님이 사용하고 계시는 태블릿 PC와 고객님 차량을 직접 연결해서 앞에 있는 매뉴얼을 태블릿으로도 보실 수 있는 메뉴입니다. 시간 및 날짜를 세부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도 수동으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언어 또한 한국어가 아닌 다른 3개의 언어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단위는 앞에 있는 계기판에 속도 단위를 킬로미터 또는 마일로 바꾸실 수 있는 메뉴입니다. 디퍼런셜 락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퍼런셜 락은 차동 장치를 인위적으로 잠궈주는 장치로서 네 바퀴 중 한 바퀴만으로도 강한 접지력을 유지할 수 있게끔 설계되어 어떠한 장애물도 돌파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체결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결 방법은 가운데 있는 이 세 버튼을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가운데 1번 버튼을 눌러주시고 오른쪽에 있는 2번, 왼쪽에 있는 3번 이렇게 순서적으로 눌러주셔야지만 디퍼런셜 락이 완전히 체결이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전륜과 후륜인 2번, 3번을 각각 눌러주면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디퍼런셜 락이 걸려있을 경우에는
액티브 브레이크 어시스트인 ABS, 차체 자세 유지 장치인 ESP, 그리고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는 해지가 되게 됩니다. 또 이 상태로 일반 도로를 선회 주행하시게 되면은 동력 장치가 손상이 될 수 있으므로 꼭 1번 버튼을 눌러주셔서 전체 해지를 하신 후에 주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조장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조장치는 이 한 줄에 있는 버튼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우선 운전석과 조수석의 온도는 삼각형으로 보이시는 이 버튼을 이용하여 위아래로 조절을 하면서 앞에 보이는 화면에서 온도를 세팅하실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버튼은 바람의 모드를 내가 원하는 모드로 설정하실 수 있고 따로 누르는 게 아니라 원하는 모드에다가 커서만 놓아주시면 고정이 됩니다. 세 번째 이 부분은 바람의 세기를 조작하실 수 있습니다. 총 7단계까지 조작이 가능합니다. 옆에 있는 오토는 눌러놓으시면은 맞춰놓은 온도 상태를 차량이 알아서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오토 메뉴에는 앞에 있는 성에 제거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가장 간단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버튼입니다. 맥스는 앞유리창 성에 제거, 리어는 뒷유리창과 사이드미러 성에 제거, 에어컨은 차가운 바람을 나올 수 있게끔 하는 에어컨 버튼, 외부 공기 차단 버튼입니다. 외부 공기 차단 같은 경우에는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15분 후에는 자동으로 오프가 되게끔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차량 내부의 공기 순환이 안 될 경우 졸음 운전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15분 뒤에는 자동으로 오프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조수석 바람 방향과 조수석 온도 조절 버튼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킥 버튼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킥 버튼은 홈 메뉴에 있는 메뉴들을 단추로 만들어 놓은 버튼들이고요. 내비게이션 버튼 같은 경우에는 눌러주시면 바로 목적지 설정할 수 있는 부분까지 들어갑니다. 옆에 있는 라디오 버튼은 눌러주시면 라디오를 바로 청취하실 수 있게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미디어 버튼은 라디오 말고도 핸드폰에 있는 음악을 들으시거나 또는 TV 등을 보실 수 있는 미디어 버튼입니다. 텔은 전화 연결 또는 통화 목록 등을 보실 수 있는 버튼이고요. 옆에 있는 자동차 모양은 차량이라는 매뉴얼 퀵 버튼입니다. 끝에는 비상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컵홀더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컵홀더는 총 두 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컵홀더 위쪽으로는 비상시동을 걸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키의 배터리가 약할 경우에는 키를 이 공간에 넣어주시면은 임시적으로 시동도 거실 수 있습니다. 다이나믹 셀렉트 버튼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나믹 셀렉트 버튼은 온로드 모드와 오프로드 모드 총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온로드 모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로드의 맨 위에 미끄러운 노면 슬리퍼리 모드가 있고요. 밑에 개별 설정하실 수 있는 인디비주얼 모드, 평상시 사용하실 수 있는 컴포트 모드, 스포츠, 더욱 다이나믹한 주행이 가능한 스포츠 플러스까지 조작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오프로드 모드로 전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프로드 모드는 디퍼런셜 락을 체결하셨을 경우 가능합니다. 디퍼런셜 락을 체결하신 후에 다이나믹 셀렉트 버튼을 이용해 주시면 샌드 모드, 트레일, 락 모드로 변경하실 수 있는데요. 샌드는 말 그대로 모래나 사막 위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모드고요. 트레일 모드는 미끄럽고 질퍽질퍽한 경지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락은 이제 암석지대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특수 모드입니다. 매뉴얼 버튼입니다. 저희 차량 경우 자동 변속이긴 하지만 수동으로 패드시프트를 이용하셔야 될 때는 옆에 있는 M 버튼을 누르셔서 수동 변속도 가능합니다. 댐핑 시스템입니다. 기본적으로 컴포트 모드일 때는 가장 부드러운 댐핑으로 진행이 되어 있는데요. 스포츠나 스포츠 플러스일 때는 좀 더 하드하게 만져줄 수 있게끔 이 버튼을 이용해서 총 두 단계로 좀 더 하드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ESP 오프 버튼입니다. 이 버튼은 차체 자세 유지 장치를 끄고 키고 하실 수 있는 버튼입니다. 오른쪽에 위치한 볼륨 조절 버튼입니다. 볼륨은 위로 올려주시면 소리 증가, 내려주시면 소리 감소 하실 수 있고요.
앞에 있는 화면을 끄실 때는 소리 버튼을 한 번 더 꾹 눌러주시면 앞에 있는 커맨드 화면 전원을 끄실 수 있습니다. 머플러 사운드 버튼입니다. 기본적인 배기 사운드보다 훨씬 더 큰 증폭 사운드를 듣기를 원하실 때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훨씬 더 증폭된 소리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자동주차 카메라 버튼 또는 서라운드뷰를 보실 수 있는 버튼입니다. 우선 자동주차 같은 경우에 눌러주시면 앞에 있는 화면에서 주차 공간을 띄워줍니다. 시속 30km 이하 차와 차 사이를 지나가게 되고 이 차량이 판단했을 때 내 차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가 감지가 되면 앞에 화면에 칸을 띄우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컨트롤을 돌려서 그 공간을 선택해 주시면 맨 위에 있는 부분에 기어를 후진 기어로 놔주십시오 라는 멘트가 뜹니다. 그럼 그때 후진 기어로 한 번만 올려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핸들과 기어가 자동으로 변속이 됩니다. 그 밖에 저희는 서라운드 뷰를 같이 보실 수 있는데요. 오른쪽에 메뉴가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을 조작해서 밑으로 내려주시면 전방 카메라 또는 전방 서라운드 또는 사이드, 후방 서라운드 또는 트레일 커플링까지도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버튼은 로우 레인지 버튼입니다. 로우 레인지는 급경사나 급내리막길에서 좀 더 안전하고 원활한 주행을 하실 수 있게끔 감속 기어를 사용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실내등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등은 위쪽에 있는 가운데 메인등 모두 LED로 이루어져 있고요. 오른쪽에는 뒷좌석 손잡이등 그리고 양쪽 오른쪽 왼쪽 구성되어 있는 독서등은 룸미러 아래쪽으로 불이 들어옵니다. 차량 개폐 시 불이 안 들어오게끔 설정하실 수 있는 실내 오프 등 하단 부분에는 직접적인 전화 연결이 가능한 SOS 콜 버튼과 메르세스 미 고객센터 버튼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SOS는 말 그대로 긴급 상황 시에 눌러줄 수 있는 이머전시 콜로 24시간 연중 무휴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메르세스 미 또한 24시간 연중 무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센터 예약이라든가 또는 차량에 대한 기능적인 부분을 모르실 때는 눌러주셔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선글라스 케이스 대신 부메스터 스피커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선루프 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루프는 부메스터 스피커 하단 부분에 있는 레버를 이용하여 몸 앞으로 당기면 열리고 반대로 밀어주시면 닫히고 틸트는 위로 올려주시면 가능합니다. 암레스트 개폐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레스트는 앞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 열어주실 수 있고요. 안에는 메모리 카드와 USB 1번, 2번 총 2개까지 장치되어 있습니다. 블랙박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박스는 앞에 보이시는 화면을 터치해주시면 녹화되고 있는 영상을 보실 수 있고요. 옆에는 64기가짜리 메모리 카드가 기본 장착되어 있습니다. 저장기간은 평균 3일에서 4일, 오래된 데이터는 자동 포맷되게끔 설정되어 있습니다. 녹화된 영상을 보시고자 할 때는 왼쪽에 있는 메뉴바를 누르셔서 영상 확인, 그리고 주행 녹화, 사고 녹화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부분 들어가서 날짜별, 시간별 선택하셔서 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블랙박스를 인위적으로 끄셔야 될 때는 가운데 있는 스타로그를 꾹 눌러주시면 끄실 수 있고 다시 켜실 때도 마찬가지로 꾹 눌러주시면 다시 켜주실 수 있습니다. 하이패스 사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패스는 이 글로우박스 안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위쪽에 보시면은 하이패스 단말기가 등록이 되어 있고 카드는 하단 부분에 삽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카드를 넣은 상태에서 다시 빼실 때는 왼쪽 하단 부분에는 이 버튼을 눌러주셔서 다시 빼주실 수 있고요. 하이패스 소리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소리 조절은 오른쪽에 있는 스피커 모양의 버튼을 눌러주셔서 음량을 총 4단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또 언어 설정 같은 경우는 이 음량 버튼을 다시 한번 꾹 눌러주시면 네, 영어로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차일드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일드락은 2열 양쪽 문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문 아래쪽에 보시면 락의 버튼이 위치하고 있고 락을 거실 때는 레버를 밑으로 내려주시면 락이 걸리고 해지하실 때는 다시 위로 올려주시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2열 공조 장치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열에는 온도 조절과 바람 쐬기까지 조절을 하실 수 있는데요. 사용 방법은 마찬가지로 레버를 올려주시면 온도 올라가고 내려주시면 온도 내려갑니다. 바람의 세기 또한 총 7단계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2열 암레스트 설명드리겠습니다. 2열 암레스트는 가운데 시트, 가운데 부분을 내려주시면은 작동이 가능하고 안쪽으로는 컵홀더 두 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이소픽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이소픽스는 2열 시트 좌측과 우측에 설치되어 있고요. 유아용 시트를 아이소픽스 고리에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열 시트 폴딩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열 시트 폴딩 방법은 조금 독특한데요. 시트 옆쪽에 보시면 고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 고리를 이용하여 시트를 제껴주시고 옆에 있는 레버를 위로 올려주시고 시트를 젖혀주시면 완전히 폴딩이 가능합니다. 이 폴딩은 4대 6 비율로 접으실 수 있습니다. 스페어 타이어 휠 커버 케이스 오픈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시트가 젖혀져 있는 상태에서 아래쪽에 보시면 적재함이 하나 있는데요. 이 부분을 오픈해 주시면 파란색 공과함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열어주시고 파란색 드라이버를 꺼내신 후에 커버 케이스 아래쪽에 드라이브 홈에 넣으시고 돌려주시면 커버 케이스가 분리가 됩니다. 2열 시트를 원위치 시키는 방법은 먼저 시트를 위로 올려주시고요. 이 직각 상태에서 더 플랩을 원하시면 레버를 다시 위로 올려주시고 각도를 내려주시면 됩니다. 본네트 개폐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네트를 여실 때는 사이드 브레이크 기준으로 즉 아래로 손을 넣어주시면 레버가 하나 위치하고 있습니다. 레버를 아래쪽으로 넣어주시고 본네트 앞쪽으로 와주신 후에 벤츠 로고 중앙으로 이제 크롬 버튼을 눌러주십니다. 차량을 정면으로 봤을 때 왼쪽 기준에는 배터리, 오른쪽 기준에는 워셔액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더 뉴 G클래스의 차량 엔진은 M177 엔진으로서 VR 8기통 4.0L 바이터보 엔진으로 보다 파워풀한 성능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최대 마력 585마력, 최고 토크 86.6토크, 제로백 4.5초대라는 파워풀한 성능으로 오프로드뿐만 아니라 온로드에서도 짜릿한 주행을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메르세데스 AMG G63 차량에 대해 설명을 도와드린 한성자동차 서초선 시장 프로젝트 익스퍼트 김현주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보다 성실히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